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의 임단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다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합반 내신 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1개 학교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5개 학교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해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쭉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게 될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 반의 컨셉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약속드린 거지만 저는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항상 약속드리면서 반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반에 적합한 학생들이란 건 이런 학생들이요. 간간히 보시면 학생들이 성실한데요. 되게 성실하고 착하죠. 착하고 하라는 거 하는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수학 감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학생은 수학 감은 좀 있는데 아이가 선행이 그냥 늦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대로 뒀을 때는 아마도 내년도에서 수학 성적에 있어서는 적절한 어떤 원하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는 20% 즈음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 동네 20% 즈음에 있는 학생들이 내년도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나오는 등급이 이번 학기까지, 이번 연도까지의 등급대로 말씀드리면 3,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로 가면 2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성실한 학생들 혹은 선행이 좀 늦지나 감이 좀 좋은 학생들이 어떤 적절한 루트를 만났을 때 수학 성적 자체가 점핑되는 그 구조를 제가 어떻게 구성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의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바뀐 교육 과정에서 수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지금 중상위권 즈음에 있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포커싱해서 내신 등급 5등급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설명에서도 사실 이 2등급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설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포커싱 다 1등급, 10% 안쪽은 쉽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이 동네에서는 10% 안에 드는 것조차도 사실 2등급 안쪽, 올해까지의 성적 분포에 대한 그 시스템에서 2등급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내년도부터는 강남을 비롯해서 외곽권에서는 정말 많을 텐데 5, 1등급이 정말 많이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아마도 수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고 보통은 이제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로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받아본 입시 성적에서 그 강남권에서 1점 몇, 외곽권에서 1등급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에서 1점대 혹은 2등급이 많이 섞인 학생들은 수시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중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내년도에 내신을 봤을 때 2등급이 정말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2등급이 많이 섞이게 되는 순간 수시에서 불리한 입장이 처하니 아마도 올해까지 입시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은 강남권의 학생들은 보통은 정시로 많이 전향을 하죠. 근데 수시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은 정시에 여전히 내년도 바뀐 교육과정 하에서도 정시의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 공부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조금 더 등급 구간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강남권에서는 이 2등급 구간의 분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 이 동네에서 10%대에서 34%대까지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2등급으로 퉁치고 있고요. 같은 성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 즈음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했을 때 수능이 보통 1등급 플러스, 그러니까 1등급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 34%까지 떨어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수능이 4등급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수생이랑 재수생이 껴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에 정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학생들이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은 학습량이 다른 과목에서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아마도 2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과목을 버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게을리 했을 때는 사실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내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라는 게 2등급이건 1등급이건 간에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지금 수학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요 근처에서 분포할 생각을 해야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도 내년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최고난도 문제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특히나 수능으로 갔을 때는 이 대수 미적분의 선택,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죠. 그리고 확률 탱글이가 무조건 들어갈 텐데 아마도 변별 과목 여전히 대수랑 미적분 1일 거예요. 특히나 미적분 1이죠. 이 두 가지 과목들은 사실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베이스가 있어야 최고난도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학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것들은 미적분 1 내신 대비를 할 때 30번이나 21번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된 풀이가 네 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의 여러 가지 대칭성과 평의 이동, 그 다음에 집합명제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함수의 연산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활용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놔야 사실 가능한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만약에 수학을 안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사실 리딩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과목이란 건 이런 거예요. 국어 또는 수학 있죠. 사실 국어 또는 수학에서 대부분의 성적, 수능 성적이 변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학이 성적이 좋았을 때는 입시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에게 결국에 길게 보고 수학을 계속해서 어렵게 정진하는 것이 2등급이 나오건 2등급 초가 나오건 그리고 좋아서 1등급이 나오건 그리고 현재 저희 반에서도 현행 교육과정 체계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정말 많거든요. 사실 2등급 자체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사실 조금 고통스럽긴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20%에 있던 학생들이 10%까지 올라간 건 사실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놓지 않고 정진하면 충분히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요약을 드리면 내신과 수능은 요즘에 한 사이즈로 묶는 게 맞습니다. 수능에서 더 이상 출제 요소가 새롭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기존의 출제 요소와 변형 문항들을 잘 점검하고 올바른 풀이법을 잘 정립을 하면 수능 수학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해야 된 건 항상 내신에서 10% 안쪽에 들어오는 1등급을 계속해서 목표로 가지면서 높은 수준에서의 고1 수학의 베이스를 구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너무 근시안적으로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 취사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미리 방학 때 한 발 빨리 움직여서 좀 긴 플랜 하에서 수학 공부를 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1등급을 만들고 어려운 수학을 아이들,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반에서도 1등급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원래는 20% 출발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강조, 요약해서 두 개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개념을 구조화시키고 굉장히 저는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달라 보이는 조건들을 하나처럼 발견할 수 있게끔 개념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단원에서 섞여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간결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자꾸 시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단계까지 안내가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리고 성과를 내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다가 보니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이란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 즉 습관을 쌓아나가는 거죠. 저도 지금 1학년이 21개 학교다 보니까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가면 사실 학교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로 모두 테스트지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 테스트지가 학교마다 20세트가 나가니 한 400세트의 시험지를 만들어야 돼서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16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습관화가 되면 할만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동일한 양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단계를 제가 알아서 높여주는 방식으로 좀 덜 고통스럽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최고 난도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교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고요.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 수학 내신 대비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심화 개념을 잡고 나서 여러 가지 개념을 융합해서 고난도 기출을 풀어내는 작업을 쭉 거치고요. 이까지가 이제 아이들의 수학 역량을 향상시킨 과정이라 본다면 마지막에 4월쯤 갔을 때 학교별의 입장에서 학교별 부교재 변형 연습이나, 이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별 부교재 변형 연습은 사실 2, 3일 안에 끝나야 돼요. 왜냐면 보자마자 풀어낼 수 있는, 아, 이거 너무 많이 풀어봤다, 변형이 나와도 아, 이렇게 접근한 거구나를 깨달은 상태에서 이 연습을 시켜주면서 좀 안정화를 시킨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시스템 구조 하에서 조금 더 개념, 제가 어떻게 개념을 서술하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브로셔를 보시면 그 상세하게 뭐 집합이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게 서술된 형태를 보실 거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상황에 도달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나서 취해야 될 액션들에 대해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도 짚고 있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모든 출제 요소를 완벽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출제 요소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들을 계속 제시를 하죠. 저는 이제 과제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개념서 하나랑 거기에 해당되는 워크북 형태로 나가긴 하는데, 저는 통째로 나가는 이유가, 사실 강사들은 소망을 가지고 교재를 만든대요. 개념서를 쭉 쓰고 나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개념서를 쓰고 나서 개념에서 설명했던 출제 요소, 이것과 유사한 문항을 워크북에서 발견해내고, 이 워크북에서 개념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적용하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게 조금 녹록치 않아요. 보통 학생들은 문항들 간의 연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출제 요소와 출발점을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어도 이 학생들 동일성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결론은 문제들을 묶어주는 게 필요하고, 이게 센수학처럼 유형 분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출제 요소에 대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변형 형태의 문항들이 한 문항에 나와 있고, 사실 이것들이 같은 출제 요소를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면 풀릴 수 있다는 사실 계속 연습을 시키죠. 이까지가 개념의 적용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에서 이런 문항을 다루고 이제 과제장을 주는데, 과제장에서 이제 변형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문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목구마 연습을 자꾸 시키되, 이런 공부가 좀 잘 되면 방학이 이 과정, 방학까지 이 과정이 맞춰지면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이런 수준에 도달해요. 선생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레벨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적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거듭해서 학생들에게 그 다음 레벨로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접근한 거와 답내는 거는 차원이 달라서 접근했지만 틀린다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안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계속 문제 풀이를 출발했는데 마지막 한 호흡만에 답을 내는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이 현장에서 배리어신이 심한 어려운 문제들 풀어내는 용기를 가지고 깜냥을 가집니다. 역량도 가지고요. 근데 이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쭉 푸는데 중간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서 마지막 줄에서 계산 실수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서 틀렸다. 학생들에게 오답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줄만 고치거든요. 이 줄만 고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는 이걸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재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답을 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무의식 속에서 시험장에서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난도 기출들을 엮어서 출제 요소별로 이제는 조금 더 묶어가면서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진선요 세하고 뭐 중동고 이런 기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권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시된 출제 요소는 방학 때 짚은 내용이죠. 한번더 리와인드를 시키면서 사실 이건 교과서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답이 세줄 안에 나올 수 있다. 이 연습을 이제 4월, 3월부터 시키는 거죠. 이제 결국에 답을 내는 훈련을 계속 지속하고 테스트에서도 백지 테스트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까지 과정을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3월 정도까지 되면 강남에서 안정적으로 대부분 문제를 풀어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속 다져야 되는 거예요. 답을 내는 훈련, 한 호흡에 답을 내는 훈련을 계속 다지면서 4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신 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중3 아이들 마지막 12월까지의 커리큘럼이고 가장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이 미적분 원 실력입니다. 이때 미적분 원 실력 수준에서는 수능 기출, 평가원 이런 기출들까지도 다루게 되는데 그때 자꾸 경험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기출이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출제 요소를 가진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풀수 있어. 이런 연말을 12월 말까지 계속 시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대수와 미적분입니다. 확통 그 특강을 하긴 하지만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대수와 미적분 원이 어느 정도 된 레벨 수준 하에서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핵심은 1월과 2월에 공통수학에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수와 미적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소수 단원에서는 대수에 있었던 삼각함수를 반드시 활용해야 시간 내 아이들이 수월하게 문항을 풀수 있고요. 이해를 한 층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차 함수가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이차 함수조차도 이 미분계수로서의 접선을 분석할 수 있네와 없는 애는 문제풀이 속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안 쓰고 풀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줍니다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객관식에서 검산이 좀 빠를 수 있어. 또 하나는 이제 3, 4차 방정식에서 가장 아이들이 짜증나게 하는 게 3, 4차 방정식을 학생들이 보통 인수분해만 해서 풀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 미적분 원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위치관계 변화에 따라서 쉽게 검산을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정확도 있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대수와 미적분 원이 섞인 상태에서 공통수학 원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가 12월 말까지 미적분 원을 다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오픈하게 될 반은 미적분 원을 좀더 길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정화에서 12월에 이제 새로운 반을 오픈하게 되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과정, 그 다음에 3월까지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분화 테스트라 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치를 잡아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 유형 휘어잡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로 다져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보통 타임 어택을 주는 문제들이고, 30문제를 30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30분 안에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사이자 클릭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지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계속해서 연말을 계속 이어지고 제시된 테스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중요한데, 실력은 쭉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별로 특화해서 접근한 게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기고는 객관식이 20문제, 서술형이 2문제입니다. 그 서술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학교별 모의평가에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고 문항수 일치된 시험지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21개 학교들의 시험지가 다 다르게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는 15개 객관식과 8개 단답형이 나가는데 단답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 좀더 최적화된 풀이를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휘문고는 단답형이 심지어 10개거든요. 그래서 이 단답형은 뭐 하나 잘못되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별 전혀 다른 시험지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이 좀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설명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첨삭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학교는 단답형이 있는데 현대고죠. 단답형조차도 한 문제에 소문제가 3개씩 달린 단답형이 4개가 나가요. 그럼 사실 이거는 곱하기 2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문항을 제가 단답형을 주고 아니면 유사 그 과로가 있는 문제 위주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 과정까지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학교별 구성이고 그 속에 21개 학교와 이제 거기에 해당된 여러 가지 시험지 20세트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마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적합한 학생들은 좀 목표가 높은 반입니다. 그래서 미들 투 탑이라 보시면 돼요. 마지막 종례에는 결국에 저기 상위반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계기를 잘 못 만났던 친구들이 욕심은 있으나 성실하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선행이 좀 늦은 학생, 감이 좋은데 이런 학생들 사실 요 동네 탑반에서 아마 수업 소화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저희 반에 좀 적합한 학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는 이제 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헷갈릴 것 같으셨어요. 수일반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반이고 11월 10일에 미적봉원 실력으로 개강을 합니다. 이때는 쓰는 기출들도 함께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공통사 내신 대비로 들어가는 반이고요. 신규 반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월금에 개강하는 반입니다. 월금 개강 반은 별도의 반입니다. 대신에 미적품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9회 정도로 볼 수 있대. 14회와 9회의 차이는 오답 정리를 좀 깊게 하냐 그 아니냐의 차이고 이 친구들은 9회에 걸쳐서 미적품원을 정리를 하고요. 별도로 오답지가 매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미적품원을 끝낸 상태에서 1, 2월 공통사 내신 대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커리를 구성을 했고 두 개 다 별개이나 공통사 내신 대비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커리큘럼과 동일한 난이도로 나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아예 별도로 계속 지속되는 반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수일 일정이 좀 불가하다라고 하면 1월부터는 요 반을 옮겨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가 좀 중요한데 확률과 통계는 2학년 1학기에 집중이 수제로 바뀌어서 지금은 2학년 내내 확률과 통계를 한 바퀴를 하나 이제 아마 2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완벽하게 끝낼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확률과 통계를 2학년 올라갈 때쯤에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미리 방학 그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그래도 한 회독은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동네가 고1 여름방학 있죠. 이때 수학, 지금은 공수2가 되겠죠. 공수2랑 그 다음에 대수라고 할게요.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이 두 개가 보통 두 개를 병행을 하거든요. 근데 대수는 사실 2학년 올라갈 때 1, 2월이랑 긴 기간 동안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커리큘럼 짤 때 고민하고 제가 브로셔를 보시면 2개년에 걸친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에 확통과 대수를 깔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확통을 다뤄놔야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아마 방학 때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끝내놓는 선에서 많이 본 수준에서 2학년을 진입해야 과탐과 대수와 확통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기부터는 조금 수토에 집중할 수, 미적분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조금 미진한 상태라면 그러나 목표를 좀 높여야 된다면 결국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정시로서의 확률이 높을 거예요. 특히나 아마 더 힘들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상
어떻게 내신 대비가 어려워지냐면 최상위권 아이들도 수학 1등급밖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학을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과목을 탄탄하게 다졌을 때 과연 그 차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나? 수학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까지 쳐낼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아마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해놓는 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수학에서 리딩 과목으로서의 수학을 만들어 놓는 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은 내용이나 브로셔를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